금방금방 빠진다, 이거. 그렇긴 하네요. 저기? 이제 이 로프웨이만 타면 동학구단이랑 가는 거야. 화산으로 바로 가는 거야? 네. 어, 신기하다. 저기 본가 보네. 어, 엄청 높이. 도쿄 케이블 카드. 어, 궁금해. 오, 빨라, 빨라, 빨라. 와, 야, 무슨 놀이, 놀이, 놀이 이길 것 같아. 어우, 그렇지. 오, 거의 집난인데, 이거? 오, 어, 진짜 그 수준이었어요. 오, 가득이고. 오,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 와, 이 경사가 보통이 아닌데? 되게 빨리 가네. 어, 진짜 너무 빠르다. 빠르다. 여기가 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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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뭐야, 뭐야, 뭐야? 대박이지. 오, 와, 멋있다. 절경이다. 와. 와. 네, 저 온천이. 아, 저거 삶은 달걀 냄새 나. 아, 이거 설악산이구나. 온천 지역이라 아직도 아~ 활동 중이에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내가 뭘 보는 거야? 와. 아, 아, 이걸 보기 위해서니까 좋았어. 어머니들이 이런 자연 경관을 너무 좋아하셔. 어, 나 미쳤어. 엄마 봐봐. 찍어야지, 그렇지. 어, 찍어야지. 뒤에 잘 나오게. 진짜 미쳤네. 엄마야, 보고 좀 배워. 요 코스 그대로 한번 가볼까 생각. 아, 나도 이거 한번 가보려고. 아, 저기 구멍난 데서 막 올라. 저기서 나오는 거구나. 아, 저기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 아, 정말 이게 자연 경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살아있는 화산이니까 활화산이잖아요, 이게. 주유소, LPG 충전소 같은 냄새랑 약간 달걀 삶는 그런 냄새도 나고 뭐 예쁘다 막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저 봐. 예, 제주도 외 한라산 위에가 고사목 있잖아. 그거처럼. 야, 열차 타고 온 보람이 있네. 여기가 그건가 보다. 뭐? 사진 찍는 장소. 여기 이게 있죠. 그럼 한번 찍자.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찍자. 아, 알죠. 저 저런 데서 사진 진짜 잘 안 찍는 거. 간판 앞에 저렇게 딱 찍어야지 어디 왔는지 알지. 온 거 티 내야지. 그럼 해야지. 얼굴 찍자. 그래. 빨리 찍자. 누구한테 얘기하지? すいません, 사진 撮ったら 보라이버스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찍어야 돼? 아, 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거 완전 그냥 기념 포즈지. 그 엄마는 너무 좋아해. 우리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에서 꼭 찍잖아요. 흔들바위. 야, 어렸을 때부터 그건 진짜 엄마랑 나랑 안 맞았어. 엄마 랜드마크. 자, 여기가 에펠탑입니다. 앞에서 꼭 찍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살짝 여기가 이렇게 어딘지 보여주고. 왜냐면 엄마는 이런 감성이 아직 있구나 이걸 엄청 느껴서.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한번 찍었어요. 또 다음은 카톡 프로필이 되겠죠. 기범이가 사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까칠해 보일 수도 있어요, 첫인상은.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정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아이인데,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아마 몰랐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해해 줘야 돼.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스팟이 있어요. 이제는 이해하니까 엄마의 재미를 위해서. 아, 요거 지나칠 수 없는데. 엄마 원하면 찍어줄게.
그렇지. 그렇지. 저런 데서 찍어야 돼. 어머니들은요 기본적으로 꽃, 바위, 마스코트 요 세 가지는 지나치면 안 돼요. 팻말. 그렇죠. 큰 꿈돌이 같은 캐릭터들 앞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무조건 찍어야 돼요. 랜드마크가 왜 랜드마크고. 무조건 찍어야지. 둘, 셋. 여기 날씨는 보는 포즈. 2m로 찍었다, 2m로 찍었어. 아, 오케이. 2m 됐어. 잘 나왔네. 잘 나왔죠. 아, 너무 좋아요. 전형적이다.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 가. 이거 줄인가 본데? 아, 이거? 달걀 먹으려고? 네. 금방 가면 빠져요. 여기 왔으니까 못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하나 먹으면 7년씩 오래 산다. 젊어진대. 하이, 코코다사이.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 밖에 의자가 없다. 저 맛이 너무 궁금했어. 아, 근데 뭔가 다를 것 같아. 아, 진짜 까마네. 진짜 까마네. 까매. 진짜 까마네. 호두 같다. 돌덩어리 같다. 조금 필요해? 한번 먹어보게. 간 돼 있을 수도 있잖아, 또 의외로. 간 돼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맥반 석계랑 같은 느낌이야. 아, 언니는 하얀 거. 언니는 또 좋네. 와, 이 김나는 거 봐. 밤에 숙소 가서 먹을까? 아유, 어머니 7년 들어가신다, 7년. 7년. 다른 맛이 나? 소금 필요하면 먹어. 엄마는 괜찮은 거. 짭짤해하네, 그냥. 천천히 먹어야겠다. 왜? 못 막히나? 물이 없어서 못 막힐 것 같아. 엄마 커피 마실래? 너 해, 엄마 한 모금 마실게. 우리 엄마도 저러는데. 우리 엄마도 그래. 뺏어 먹는다고. 결국 사오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반 다 먹어. 아이스 코이 1つ と 자가이베 1つ お願いします. 820円 です. 1000원 お願いします. 아이 도서. 응, 감사합니다. 진짜 뭐 샀다. 왠지 출출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감자 뭐 자가네 베이컨 뭐라 그랬는데 먹어봐. 배부른데. 맛있겠다. 맛있어. 나 진짜 감자 킬러였는데 어릴 때. 나 그걸 소마다 감자 샀잖아. 아이고.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우리 유명한 이 까만 달걀보다 이걸 더 맛있어. 뭐지? 베이컨 들어갔으면 진짜 뭐. 무조건 좋아할 만. 아유. 튀긴 건가? 응. 베이컨 있는데 한 입만 더 먹어. 안 먹는다는 거 진짜 너무 잘 먹는 거야. 어머님들 맨날 그래. 안 먹어. 근데 이제. 별 생각 없다고. 그건 순전히 엄마 날 가졌을 때 감자를 너무 많이 먹었어. 맞아. 너 감자만 먹었어, 엄마가. 이때 달 때. 엄마도 잉어 좀 먹었잖아. 잉어 두 마리 먹었지. 아니 그래서 너 태어났을 때 피부가 너무 하얗고 눈 크다고 잉어 먹어서 그렇다고. 할아버지. 잉어 너무 맛있다. 나 인생에서 이런 관광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없지. 어머님이 잘 드시고 잘 웃으시니까 이게 효도지. 이게 효도여행이야. 이미 성공이야, 효도여행. 좀 버리고 스시 포장해서 먹을 포장해서 집에 가지. 그럼. 윌슨 언제 저기 있었어? 윌슨 탈 거 아니야, 좀? 분명히 탈 거야.